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흑기 다기관, 대기 매뉴얼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흑기 클리닝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체를 다 탈거해서 뭐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을 때 뭘로 먹죠? 입으로 먹죠. 밥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양치질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빨에 충치가 생길까봐, 그죠? 그리고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강 관리를 잘해요. 그러면 차는 구강이 어디 있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지금 다 탈거를 해놨는데 저 부분이 여기에 이제 스로틀 바디가 붙고 여기에 맵 센서라는 게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차량 LPG 어차피 휠타를 갈 건데 LPG 휠타는 3만, 4만 그쯤에 한번 교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시동 불량 현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4만 킬로 탄 차량 거고 맨날 보여드렸죠. 요거는 새 거예요, 필다가. 그래서 여과망이 깨끗하잖아요. 이거 뻘긋뻘긋한 게 다 쇳가루예요, 쇳가루. LPG 연료 필터 교체하실 때는 스로틀 바디 ETC라고 그러죠. ETC하고 맵 센서라는 거 같이 청소를 해주면 상당히 연비가 좋아지고 순발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속력도 짱짱하게 팍팍 나가고 스무스하게. 자, 맵 센서라 흡기 다기관 절대 압력 센서 매니폴드 앱솔루트 프레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써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네이버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발췌를 해온 겁니다. 최신 자동차 공학 시리즈 5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맵 센서 이에요. 예, 지금 뭐가 잔뜩 까만 게 먹물 같은 게 끼어 있죠. 그러니까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거예요. 이 차량이 19년식인데 6만 3천 킬로 정도 주행하는 한 차량 겁니다, 얘가. 그리고 스로틀 바디 쇼핑 용어 사전 애너리 가격 비교 뭐 있는데 이것도 네이버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건데 ETC 일렉트로닉 스로틀 컨트롤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해 주는 장치다. 최적의 엔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기 개통 세정제나 스로틀 바디 세정제로 청소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지식백과에도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굴뚝 청소 가정에서 70년대 80년대 뭐 이렇게 화석 연료를 떼게 되면 어쨌든 그을음, 수투, 검댕이, 슬러지, 카본은 어차피 모든 내연기관, 모든 집에 있는 기름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LPG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연소가 되면서 그을음은 검댕이는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청소를 할 건데 여러분들 아무 약품이나 갖다 막 이렇게 쭉쭉쭉쭉 뿌리시면 큰일 나요. 이거 망가져요. 그리고 ETC가 가격이 뭐 1, 2만 원짜리도 아니고 상당히 가격이 비싼 거라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슬러지 침착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죠? 그 여기 아예 흘러내려요. 그냥 줄줄줄줄. 그래서 저는 뷰로특과하고 베스피츠라고 해서 모비스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오늘은 이 베스피츠를 섞어서 사용을 하겠는데 잘 보십시오. 리얼하게 아무 약품 갖다가 막 이렇게 닦으시면은 이 몰리브덴 코팅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이죠, 요거 싹 벗겨집니다. 여러분들 공기가 유입이 됐을 때 센서가 제대로 일질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 이거를 교체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아무 약품 갖다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검은 테두리 아예 침착이 돼 갖고 떨어지질 않죠. 요거는 상처를 주지 않는 이런 고온 천 같은 거나 헝겊으로 너무 빡빡 문대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살살 이렇게 닦아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몰리브덴 코팅되어 있는 분은 건드리지 말고 그런 데는 벗겨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깨끗하게 좀 세정해서 좀 청소를 해야죠. 영상으로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 제가 요거는 이따 마무리를 할 거예요. 깨끗이 닦아서 장착을 할 거예요. 얼마나 침착이 됐는지 아예 이렇게 켜채 떨어져요. 켜채 이런 식으로 이거 떨어지는 거 보시죠.
여기 붙어 있다가. 이 풀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너무 그렇게 인위적으로 너무 이렇게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이거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작업할 때만 한두 번에서 이렇게 살짝 열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닦아내고 그러고 얘는 조립을 할 거예요. 아직도 더럽죠. CRC 말씀드린 거는 전에 에어플러 센서 닦았던 이거 클리너예요. 메스 에어플러 뭐 센서 클리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똑같아요. 닦는 거는 요런 식으로 요렇게 깨끗이 닦아 놓으면 되는 거고, 에어 인테크 드로틀 밸브 클리너나 베스피츠 이런 세척제, 스로틀 바디 닦으실 때는 요 두 가지 약품으로 좀 닦으시고 가급적 그리고 맵 센서 매니폴드 앱솔루트 프레저라고 그랬죠. 얘는 요 약품 CRC로 저렇게 좀 닦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요게 가스켓이거든요. 가스켓 만약에 그 탈거해서 청소할 때 가스켓이 손상이 되어 있으면 요 가스켓은 공기를 이게 이제 차단하고 폐쇄시켜 주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간혹가다 얘네들이 손상이 된 애들이 있어요. 탈거하다 보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요거 부품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니까 구입하셔갖고 요건 반드시 함께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훼손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LPG 필터 교체할 때, LPG 필터 교체할 때는 ETC라는 거 요거죠,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 스로틀 바디 요거. 그리고 요 맵 센서 함께 클리닝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차량처럼 19년식이니까 19, 20, 21, 22, 23, 24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차가 타게 되면은 내가 자꾸 가속력이 없고 출력 떨어지고 연비가 없어. 왜 그러지? 그러면 스파크 플러그하고 점화코일이 이상이 없다면 요 두 가지를 함께 클리닝하고 세정을 하시면 차량 관리하시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탈거해서 세척을 했을 때는 스캐너로 재학습을 해주시는 게 차량 관리하는 데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이 배터리 터미널 요 마이너스 단자를 풀렀다가 조립을 하면 학습을 했겠지,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스캐너라는 걸로 그 학습을 재학습을 하시는 게 차량 관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스로틀 바디 청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로틀 바디 청소, 그리고 맵 센서, 에어플러 센서, 흡기 압력 센서, 뭐 별게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그리고 뭐 흡기 매뉴얼도 아예 탈거해서 전체적으로 뭐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디젤 같은 경우는 스로틀 챔버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 플랩 사이 같은데 이렇게 아까 슬러지가 너무 많거나 이게 완전 부정물이잖아요. 그런 거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차량 관리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은 차량 타시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요거는 마저 마무리해 갖고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행 안전 운전하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다 모두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 알차게, 작게, 크게,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이걸 세우십시오. 이거가 뭐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것들이라도 이루어가는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뭐든지 이루어야 되는 거는 가득 차는 거 아니에요? 가득 차면은 더 이상 채울 게 없잖아요. 넘치잖아요. 가득 찬 거에서 딱 요만큼 더 채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뒤에서 누가 쫓아와도
항상 1등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2등한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안이 될 거예요. 1등을 쫓아가는 2등도 또 멋스러움도 있는 거란 말이야.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득 참보다는 가득 채워가고 노력을 하고 성실한 여러분들이 더 멋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유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전장량입니다. 고맙습니다.